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시작. 요 아홉 글자가 없다면 인류 구원이 있겠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 사역에 대하여 간과하고 그냥 성령 받으면 좋은가 봐. 뭐 모두로 그 은사 받아갖고 덜덜 놀으려. 별 사람 다 있죠. 이 사람들은 주먹 많은 대가리로 창조자인 성령을 함부로 비판하며 내가리다가 성령을 고역하거나 해방죄에 걸리면 자신은 예수가 흘린 피도 그 죄는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엄청난 죄이기에 우리가 가장 알고 모시고 섬기고 절대 노터치 그분만이 나를 터치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걸 모르면 그보다 참혹한 날이 없다. 성령 해방죄 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성령 해방죄를 진 걸 전혀 모릅니다. 이건 참 무슨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인자를 고욕하면 사심으로 때 성령을 고욕하면 사심이 없겠고 해방하는 자도 두 번 다시 사함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영역은 전체가 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일인데 그걸 도전하거나 그 영역을 범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날 위해 역사하실 큰 은혜가 미치지 못할 때 이미 나는 신앙생활이 끝나버린 사람이라고 말이요. 끝나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셨어. 아담아 먹지 마라. 먹으면 천년 죽는다. 근데 먹었어. 이제 죽었어요. 살아날 길이 있나? 인류가 어떤 구멍도 없어.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길이다. 아니 이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오는 길이라는데 아멘이 그렇게 소풍 가서 그냥 개구리 오는 소리였냐?
2000년 전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외치고 인류에게 봉화의 횃불을 확 비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절망적인 고통에서 살아날 드디어 딱 하나의 길이 열렸다. 이 일이 성령으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게 족보의 시작이에요. 족보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족보가 있어요. 여론의 담임 목사인 제가 족보에 관해서 47시간을 촬영해서 방송했어요. CTS에서 족보가 얼마나 절대적이냐. 이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오시는 길이다. 다시 예수가 오시는 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발짝을 이삭에게 딱 띌 때 족보의 아브라함의 임무는 끝났어. 이제 이삭의 임무. 딱 야곱에게 띌 때 이삭도 임무가 끝났어. 야곱의 임무. 이게 족보는 주님이 걸어오시는 발자국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셨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어느 조건이든 지금 그 사람들에게서 인류 구원의 구원자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걸어오시는 발자국이 쾅쾅쾅 들릴 정도로 족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족보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럼 너들은 누구냐? 우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족보가 돼야 돼. 재림. 우리는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아, 중요하죠. 이 계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참 문명의 도시에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서 살고 뭐 하나님을 만날래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모르지. 근데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 우리가 판단 한번 해보자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부를 때 당신이 누시옵니까? 주님의 목소리 앞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압도를 당하고 그냥 장악을 당하고 목소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 영역이 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장소입니다. 예, 이 족보를 참고해 보면 야곱이에게서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 전부 다 죄인이 죄값은 사망.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에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죄값으로 사망이 왔고, 아, 이 생각하면 그냥 사망 가지고 죽어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 사망이란 말은 성경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게 사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사망이다. 사망이라고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살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는 것.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읽어봐 도마세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모두 사망이 이르렀으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인데 참 이 땅에 태어난 게 저주 아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오. 네. 저는 한번 어느 땐가 내가 몸을 댈 때가, 불에다 댈 때가 있습니다. 이야, 쓰라리고 아프고 통증 후후거리고 못 견디겠구만. 못 견디겠더라고, 진짜. 지금은 진통제 있어서 진통제나 먹고 그래도 견딜 수만 그때, 막 아소리가 절로 나오고 막, 소리가 절로 나오고 엄청나더라고, 대인데 정말로. 살에 조금만 대도 그런데. 펄펄 끓는 지옥에서 어떻게 살래? 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한다. 내가 손들 보고 부자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천국은 꼭 가야 한다고 말하잖아. 지옥은 견딜 수가 없는 곳이니. 봐라, 지옥 얘기니까 아멘을 세게 하잖아. 지옥 안 가려고. 왜냐? 지옥 안 보내려는 게 목사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뛰어나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 그 지옥이 풀무불에서 소금 치듯한다. 한번 읽어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견디겠어? 여러분 만약에 살아있는 생선을 이 번철을 확 달궈서 기름 번질번질을 겨우 거기다 올려놔 보세요. 팔딱팔딱팔딱 뛰다 죽잖아요. 근데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이걸 아시는 하나님, 이걸 보시는 하나님, 이거를 방관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더냐 그 말이요. 가져봤더냐. 응? 근데 못 가지니까 아버지가 아들 죽였대.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명을 명할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 1서 9절에도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 네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너 위에 죽은 것은 자살이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자가 죄가 없다는 사람은 예수 피의 공로가 소용없으니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냐 이 말이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읽어봐 한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왜 그 말씀이 없느냐?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대로 못 산 것이 드러나니까 죄가 있다 이 말이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난 죄인이라 이 말이오. 그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깨닫고 정말로 회개한 거 축하합니다.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적용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죄를 발견하며, 두 번째는 그대로 살아서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죄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말하는 것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난 죄 없다는 사람들 쳐다 보면 어이가 없잖아. 그럼 예수님은 동네 개죽도 죽었냐 그 말이오. 응? 답답하잖아. 예. 시편 51편 1절 5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딱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모친께서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죄악 중에 수태했다는 거예요. 그럼 치아에서 죽을 영혼이 수태했고 죽을 영혼이 출산했다는 거예요. 응? 그럼 이 죄 문제로 돌 것이냐 말이오. 응? 그러니까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오더니, 마리아야 아들 낳아라. 무슨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인사가 있어요? 저는요 사내를 몰라서 애기 못 낳아요. 애기 못 낳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너 세상에 오늘까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생태학적인 조건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성령이 잉태되어 태어난다. 그 이름은 누구냐? 예수라 불러라. 그 이름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지구상에 어딨냐고. 이건 첫 번째 우주 안에 가장 행복한 소리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소리가 들리나? 자, 우리는 감사한 소리죠. 그런데 마리아야 아들 낳아라. 네가 요셉이고 한 달만 같이 동침하면 애기 날 것이다. 절망이 그럼. 아, 요셉이 씨가 죄악에서 태어나서 죽을 것인데 절망이지 절망. 근데 성령으로 된다. 성령이 잉태된다. 성령이 만약에 예수 잉태하는 일에 일하시지 않았다면 내게 구원이 있겠느냐? 구원이 있겠느냐? 우리 교회는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수없는 경험과 성령의 의도와 뜻을 절대 받들려고 몸부림친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교회도 누가 세웠느냐?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의 역사 아니야. 아니면 인류의 예수의 일이, 구속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이제 인류의 사망이 끝나버렸다. 저주의 지옥이 끝나버렸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알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신 분 아멘합시다.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나와 관계 없다면 무엇으로 회개합니까? 나와 관계이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할 때 내가 회개하는 거지.
아무래도 노후에서는 90% 나는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죄를 조금 짓고 넌 죄를 많이 지니까 이렇다면 너도 90%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만큼 너는 죄인이야. 네.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딨어? 네. 응? 아담부터 원래 죄인인데. 네. 예.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아기가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느 날 요셉이가 보니까 아니 자기고 정혼한 마누라 될 사람이 웬일이요? 응? 너 일저질렀구나. 너 참 일저질렀구나. 응?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니? 얼마나 모욕감도 느낄 뿐더러 남자가요 여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모욕감 느낄 수가 없네. 여자들은 정말로 남편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언사나 눈빛이나 행동은 절대 없으면 안 돼요. 남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남자의 자존심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마리아에게 그런 결격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야 네가 가진 뱃속에 있는 건 누구 새끼야? 응? 정식적으로 파혼을 요청할 때 마리아의 친정집에서 요셉이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손해배상 엄청납니다. 그때는 남자 중심이니까 엄청납니다. 그리고 당장이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여라 불로 태워 죽여라 대책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면케해 주려고 자기와 한때는 정혼한 여자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무나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일을 성취할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네. 아니,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내가 남에게 가진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아이를 가진 부정한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남자가 등신하니? 불법적인 여자하고 결혼은 안 되지. 이것도 의에 속한다 이 말이오. 그래서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건 하나님 마음과는 달라. 왜 다르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영아 이리 와봐. 보세요. 요셉이와 이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근데 요셉이는 마리아를 부정하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부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정하지 않다는 하나님과 부정하게 보는 요셉이와 생각이 달라.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생각으로 반대하지 말라.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저도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 아무게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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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요. 아니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 하려고 그러면 뭘 갖고 왜 그러나 내 속으로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을 때 지나치지 않았어? 하나님은 아들 죽인 것은 지나치지 않았어?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것도 지나치지 않다. 마리아가 아기 가진 거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맞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권력자요, 절대자요, 사용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부정하게 본다 이 말이오. 하던 말던 내비둬요. 왜? 이 일을 보장하시고 증거하시고 알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의 증거를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면 대책이 없죠. 그럼 만약에 마리아가 야 요셉아 지금 같으면 남자들 이름 부르니까 내가 아기 가진 거 부정한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했어. 이런 미친년 무슨 놈의 성령이 잉태해 있느냐. 이제 변명도 많네. 마리아가 변명하면 그랬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변명하신다. 하나님이 변호하신다. 이런 주님의 일에 내가 변호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이 변호하신다. 변호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령이시라 이 말이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을까? 이 말이 앞에 가야 돼. 왜 그러냐?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는 다윗의 씨에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언의 의미를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느 때 하셨든지 때에 맞도록 이루시는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마리아 데루기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고 했어요. 무서워 말라. 왜냐? 가늠한 여자하고 안 그런 척 오고 사람은 요셉이도 주고 율법에 의해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오. 이건 생사를 건 문제라니까. 여러분 이런 생사를 걸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요셉이와 마리아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 받네. 이 사람이 그 의냐? 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성령. 예. 저에게 잉태된 자는 부정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된 것이요. 직접 하나님께서 요셉이에게 변화하고 일러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 절대 권태자가 내가 인정한다. 다른 남자와 가늠해서 생긴 여자가 아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야. 저는 청결한 처녀야. 동정녀야. 응? 동정녀야. 너와도 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야. 그래서 정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을 뱃속에서 열 달 동안 들어있다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야. 받아들여 요셉아. 왜냐 만약에 정혼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그러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벌이 다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뱃속에 아기가 어떻게 없어요? 죽어야 되죠? 그게 요셉이를 정혼하고 요셉이와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요셉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요. 이 보호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이해가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이 기록을 누가 하셨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으시니 알 수가 없어. 성경 전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더니 선지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왕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다 성령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전력으로 성령이라고 성령이 하셨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네가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예수라 지어. 그럼 아들이라는 게 뭐냐? 아들. 여러분 아들, 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아기는 몇씩 낳느냐? 최고 적으면 다섯, 많으면 열다섯, 열넷, 열둘, 열셋 그렇게 낳죠. 우리 집도 7형제 8남매인데 많이 난 건 아니에요. 보통 뭐 7남매 8남매 9남매는 뭐 보통 그때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양식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식구들라도 줄여보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보자. 인구를 줄여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해보자고 그랬어.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더니 하나만 나한테 잘 키우자. 가만히 애기 낳다 애기 낳은 거 보니까 많이 낳은 사람은 고생하고 하나 낳은 사람은 키우고 끝나버리니 저 사람이 편하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애기를 덜 낳고 저 편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봉쇄해버렸어. 이게 보통 문제냐? 보통 문제. 이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아들이란 말은 씨라는 말이요. 무슨 씨냐? 생명의 씨. 아, 네. 그럼 아담 이후에 모든 알들은 뭐냐? 죽은 씨. 사멸된 씨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살아있는 씨라 이 말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살아있는 종자가 왔다 이 말이오. 드디어 너희가 살게 되었다 이 말이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분양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생명을 갖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들의 아들의 씨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분양되신 분 아멘합시다. 감사하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마리아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럼 말씀은 뭐냐? 말씀은 그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씨다 그랬어요. 읽어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니고데모처럼 썩어버린 죄악에서 태어났다 또 죄의 몸에서 태어난 그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뒤 읽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말씀이 육신되었듯이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내 죽음은 간곳없이 새로운 새 생명, 이건 아담부터 내려온 종자의 씨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주신 씨라 이 말입니다. 그 피로 속죄하시고 그 피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리신 피의 생명으로 살게 되나니, 우리가 그래서 죽을 자가 살 자로 거듭나서,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참으로 감사하죠. 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야, 말씀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씀으로 잉태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인터넷 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딱 의로운 한 분이 있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 너희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씨 새 생명을 주지 않으면 너는 아버지께로 못 온다. 그게 생명이다. 확실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세상에 이런 영광의 소리가 어디 있대요? 우리 날마다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예수가 피 흘려서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풍년같이 행복한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얼마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나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우리는 태어나보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죄를 해결해버리네. 회개만 하면 된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된다. 그 증거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 이건 박장난 사건이야. 교회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예수의 역사는 누구로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멘 합시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감사하면서 그분을 거역하거나 상처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성령 안에서 거룩한 그대로 보호하고 싶은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인식이라 이만요. 그분을 건드려 훈태분이 사함받지 못할 죄, 그분이 왜 오셨어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 되라? 성령이 전해줘서 성령이 잉태하고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성령이 예수의 생애를 장악하고 역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오셨으니 이분을 거역하면 다 거역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신들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할 때 그냥 글로 읽어버리지, 여러분 마귀 손아귀에서 장악당한 자가 벗어날 길이 없지.
사탄 귀신의 손에서 장악당한 자가 벗어날 수 없지. 죄에서 장악당한 자가 벗어날 수 없지. 지옥이 어디죠? 죄에서 장악당한 자들이 거기 있어요. 마귀 사단 귀신에서 장악당한 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 장악에서 풀어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의 십자가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죄를 무효시킨 예수밖에 없다. 그럼 어디 장악당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장악당하고 의로운 말씀에 장악당하고 이것을 통째로 장악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 충만하란 말은 인격적으로 장악당해라. 예수의 생애로 장악당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장악당해라. 장악당하라. 이 마귀 사단 귀신 죄에 장악당한 자가 지옥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이 장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 여기서 해방시킬 분. 죄에서 해방시킬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에요. 선지자로 누가 말하겠어요? 그게 누가 말하겠어요? 성령이 하신 말을 성령이 예수를 통해 이루는 겁니다. 이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성령으로 죽으셨다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전부가 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성령이 예수 생애를 가지고 내게 오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럼 예수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자, 죽으심으로 끝났어. 딱 끝나버렸어. 누가 전해줘? 이 사실을 누가 전해주냐 이 말이오. 그 생명의 씨로 역사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나를 구원하신 모든 사건과 그 이름의 권능의 사건을 누가 전해주냐? 성령이 전해주는데, 여기서 쏟아보고 끝났어. 그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예수 보내서 죽여서 나를 구원하는 거야. 육신을 통해서 죽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도 성령이 하셨어. 죽으셨어. 근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배고픈 거지가 있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나는 한 끼만 더 굶으면 죽는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거지가 오더니, 야, 너 배고프냐? 야, 이 자식아, 배고파도 말도 못해. 나 이제 다음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야, 이 자식아, 너 어떻게 동네 돌아가면 양반집 아들 장가보 해도 잔치가 대단해. 내가 거 갔더니 막 거지에게도 상을 똑부러 지게 만들어주면서 한상 줘서 시큰 먹고 이따 먹으러 갖고 왔다. 이따 먹으러 갔다. 나중에 먹으러 갖고 왔다. 엄마, 나 좀 줄래? 니가 갔다 먹어. 엄마, 니가 갔다 먹어서. 그 죽을 쫓아가 보니까 엉금엉금 저도 쫓아가 봤더니 막 거지가 왔는데 환대하면서 아들 장가 보냈다고 말이오. 모든 사람을 다 막 환대하는 거예요. 막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막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막 한 상을 다 차려주는데 말이오. 물기 있는 건 다 먹고 싸울 곳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죄에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어떤 분이 성령의 역사 쓰는 책을 읽으면 성령을 지 맘대로 쪼각내고 난도주고 온갖 해방과 거역을 다 해놨어. 성령은 성령이 소개한 대로 알아야 되고 성령이 소개한 대로 경험해야 되고 성령 자신이 나타난 대로 만나야지. 만나보고 경험도 못한 자가 성령은 이렇다고 학문적으로 설명한다. 저주의 축배를 마시는 거지. 이거는 사약을 드는 거지. 이거는 왜? 사함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절대화하고 이건 거역하면 나는 죽는다의 참호를 넘어서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거역할 수 없는 진리고 옳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나의 육신의 소유과 정욕에서 나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내 영혼을 천국까지 안내하는 분이다. 네. 할 때 거역은 그만두고 그분이 나를 안내하는데 지장이 될까 봐 조심스럽게 따라가야지. 살기 위해서.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흔들여 당신을 위해서 흔들여 네가 망하지 말라. 아주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 손지자로 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손지자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 읽어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지구상에 없는 일이요. 어떻게 지인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나님 하면 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예수로 끝났어. 참, 마리아가 어떻게 다 이런 복을 받았나. 만약에 다른 여자애가 왔으면 나 요셉이고 정혼했어요. 남의 얘기가 지금 파혼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잘못 짚었습니다. 아, 피는 납니까? 기분 나쁘게. 그래도 따라, 여보시오! 재수 없는 소리지 마. 남 혼사 망치 일 있어? 이럴 사람한테는 안 간다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요셉이도 설득하면 설득당할 사람. 이런 사람을 주가 쓰신다, 이 말이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설득하면 설득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도 굉장히 설득 안 당하는 사람 많지.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왜 고집으로 이렇게 충만해. 아, 나도 고집으로 충만하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다 들어 뭐 그렇게 기도하자기도 하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말이야. 전도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손일이야. 이 잘못된 고집으로 충만한 것은 병입니다 이거. 여러분 죄라는 건 병보다 무거운 겁니다. 예, 이를 번역한 지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시다. 어떻게 계시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령이 하신 일이요. 예,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이행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뜻을 정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로 이루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내가 보낼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실 때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지금도 주의 종을 누가 세웠어요? 내 안에서 누가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님을 얼마나 부대적이냐. 어째서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하나는 그냥 일반 주일로 지나가는 주일처럼 지키냐 그 말이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구속의 원천의 시작이요 생일이다 이 말이요. 아멘 합시다. 인류 전도 사업에 시작된 생일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살게 된 생명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생명의 성령 강림절을 아무렇게나 지내야 부잣집 문제네 거지 동냥하듯 하나님께 헌금이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러 왔도 성령은 해방하면 안 된대. 거역하면 안 된대. 잘 대우하라는 거요. 우리 성령님들의 성령님을 최고로 우대하고 싶은 분은 아멘합시다. 첫째는 내가 마음과 순종과 마음을 쏟아 우대하고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운반해서 내 안에 주셔서 그 씨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하며 그가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두둑히 그분을 얻어라 이 말이오. 얻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단 한 번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데 뭐 나도 모르게 불순종한 점은 있기는 하겠지만 확실하게 알고는 불순종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였지 내 스스로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 왜? 내 마음대로면 실패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그냥 성령의 뜻대로면 성공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 우린 영원한 실패자가 영원한 성공자가 되었다. 누구로? 성령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잠에서 깼어. 지금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사자의 분부대를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내를 왜 데려왔을까? 그냥 놔두면 배부른 순간에 아니 요셉이고 안 살면 또 왜 애기 생겨서 이거 가늠한 거 아니야? 데려와야 된다. 보호가 된다. 데려와야. 그래서 데려와서 보호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누가 하신 일이야? 한번 물어볼게. 아름아, 시집감은 아들 낳는 게 좋아 딸 낳는 게 좋아? 말이 이제 시댈 수 있다 확실하게 말했는데 아들 낳는 게 좋아 딸 낳는 게 좋아? 확실하게 말해봐. 아들 낳아야지. 자, 왜 아들을 원할까?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 그러니까 그 씨가 태어나서 이미 죽은 씨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피의 씨, 피가 철철 흐르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로 영원히 사니 나도 영원히 산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요. 저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평생을 감사해서 복음 전하다 충성하다 울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이 한없는 방해꾼으로. 근데 이놈의 육신이 없으면 또 주를 위해 충성할 자원이 없잖아요. 성도요, 내가 기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밥 잘 먹을 때, 잠 잘 잘 때, 이것저것 듣게 되지 말고 후회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살다 천국 가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 앞에 비겁하지 말자. 두 손 번쩍 들고 애정하게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결박하시옵시고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내 안에 오소서. 예수께 역사하신 그 맘 내게도 주소서. 나로 예수 생애 재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절대 내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 가정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시니 나를 통해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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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성령님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알고 보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 내가 우리 성령님을 의뢰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이사. 나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뵙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공생애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연장에도 아버지 구원의 역사에 함께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 내가 우리 성령님을 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생명 주시게, 나를 구원하시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인택게 하셔서 아버지 모두가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 피의 공로로 거룩하여 약속대로 오신 성령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이루신 구속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 세우신 이 교회에서 나 또한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소멸했습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될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님 앞에 나는 죄 없다, 우리 성령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며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얼마나 교만하며 자명하며 아버지 얼마나 자행자적하였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 내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성령님을 모셔 우리 아버지님이 나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찬성하고 그 뜻을 반대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증거로 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증거하셔야 내가 구원받음도 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의 복된 소식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내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 명령을 이룰 수 있으니 이리 위해 보내신 우리 성령님 내가 의뢰하며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교만하여 자행자직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우리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구속의 사건을 이루었던 나를 구원하고 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듯 나도 성령의 뜻대로 주님 생에 재현하며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감화 감동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지혜로운 지식으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사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바로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 우리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내가 보고도 무시하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의 스케줄 따르는 내가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방해를 우리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오니 나는 그저 순종함으로 주님 뜻 이루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 내가 가서 나타내는 주님의 명령,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불충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도말하고 그 마음을 가둬버리는 이 약한 마귀 역사,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역사하셔 나의 구원을 이루신 성령으로 내가 인격이 장악당하길 원합니다. 나의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전장에 감사로 날마다 나의 악성을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장악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줍니다. 나는 무적승동할 수 있도록 나를 인격적으로 장악하사 성령 충만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 성령님 내가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고 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지배하셨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예수의 신령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전하시고 나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내 목숨이 끝날 때 엄청난 수습 못할 파장이 지옥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나를 안전하게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소서. 세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정욕으로 생각해서 지키시고 항상 예수의 생의 전체를 가지고 내 안에 없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그 목소리로 말씀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셔서 선지자로 이룬 말씀을 예수 이루시고 예수 이룬 말씀을 성령이 내게 오서 증거하시나니 성령님 잘 모시고 예수 모시고 다 천국 가게 하옵시고 예수 생에 재현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미신은 이걸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히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생애를 남의 사건으로 알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습관이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소욕을 계속 되게 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원수가 떠나가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령이여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시고 성령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성에 자라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 예물 잘 드리게 하시되 최상으로 드려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기뻐되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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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